그러면 여기가 바로 거기죠. 블루베리 농장 딱 들어가는 길인데요. 여기가 딱 이렇게 쳐져 있어요, 뭔가. 사장님, 여기 이거 다 이게 왜 이렇게 다 막아 놓으셨는지. 아,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이게 바람이 제주도가 워낙 세니까 바람을 막는 의미로 쳐놓고, 또 번째는 새, 방수. 새들이 엄청 얘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없으면 새들이 다 따먹어가지고. 여기서 이 블루베리 이렇게 체험도 하잖아요. 네. 이거를 뭐 체험을 하려면 신청을 하면 뭐 되는 건가요? 네. 그래요? 그럼 이게 체험 외에 또 다른 또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게 여기 있는 어떤 거 어떤 걸 경험할 수 아, 여기는 이제 이 블루베리 농장이니까 일단 블루베리 따기 체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얘를 가지고 아까 만든 잼 만들기도 같이 할수 있고, 잼 만들기도 할 수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같이 만들 수 있고, 왜냐면 냉동물이 바로 샤베트가 되니까 그런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 장점은 제가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오픈 마켓을 열어요. 아, 아까 어린이장터처럼 그 폴개장터 잔디마당에서. 그럼 이제 거기 장사도 할수 있고. 폴개장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어떤 날에 뭐 정해져서 여는 게 있나요? 그거는 지금은 이제 여기 제주가 워낙 행사가 많아서 행사장으로 가고, 여기보다는 행사장 쪽으로 가고, 작년에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열었는데 지금은 이제 특별히 남원 혼디 사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영이랑 이지민이랑 같이 만나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하는 날 자기 농산물 같이 가져와서 이제 안아받아서. 그렇군요. 한 달에 한 번. 네. 어우, 진짜 여기 오면은 하루 종일 이거 블루베리 따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그리고 또 이것도 잼또 만들고 그러면 아이들에서 놀수 있는 게꽤 많겠네요. 맞아요. 체험하고 신나게 놀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한 가지 이야기를 미리 제가 사장님에 대해서 좀 알아온 게 있는데. 그래요? 네. 사장님께서 예전에 여기 실제로 제주도 분이 아니시고 귀농하셨다고 하시던데. 네. 어떻게 귀농하게 되셨어요? 저는 경기도에서 교직에 오래 있다가 아,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있다가 제주에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는 뭐 정착해야지, 이주해야지 그런 준비 없이 그냥 왔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제주가 좋아서. 좋죠. 이제 제가 교육에 있던 걸 바탕으로 이게 딱 나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애들하고 같이 이제 교실에 틀에 박힌 공간에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자연에서 같이 자연에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도 무궁무진하고, 막 교실에서 막 이런 답답한 거보다 막 너무 막할 것도 많고. 잘 어울리시네요. 우리 애도 한번 데리고 와야 될 아, 것 오세요. 같아요. 오늘도 알겠습니다. 고향하고, 그 다음에 용인서 애도 왔다 갔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죠. 알겠습니다. 여기 블루베리가 이쪽은 많이 익었고요. 또 저쪽은 또 많이 안 익어져 있는 것 같고, 여기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블루베리 종류가 대단히 많아요. 아, 저희도 지금 두 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빨리 익는 거, 조생 블루베리고, 저쪽에 아직 안 익은 거는 이제 만생 블루베리. 쟤는 이제 7, 8월 돼서 나오는 거고, 얘들은 지금 한참 수확기인 거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빨리 익는 시기만 그러니까 다른가요? 나무의 종류가, 익는 시기가 나무 뭐 종류가 다른 거예요. 맛이나 당도 아, 맛이 매운 다 똑같아요. 똑같고, 똑같이 이제 이렇게 익고 하고 키우니까 똑같고. 그리고 여기 바닥이 이렇게 굉장히 그 골이 깊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덕처럼 돼 있잖아요. 이거 왜, 블루베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얘네들은 이제 이 까만 이거는 이제 풀 나지 말라고 해놨는데, 그 사이사이를 삐죽고 이제 풀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물밭이 물이 담겨져. 그래서 저희 집이고 당도 때문에 자동으로다가 이제 급수하게 반드시 다돼 있거든요. 물줄때 같이 영양제도 같이 네. 아, 그래서 이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블루베리 이렇게 굵은 데서 한번 따러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블루베리는 어떤 걸 따야 되는 건가요? 여기 지금 블루베리를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이제 까만 것이 있고, 여기에 지금 익어가는 게, 얘를 하나하나 따줘야 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익은 아, 요런 거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아주 새까만 거, 요런 거, 요런 거를 하나라. 그러니까 이게 손이 많이 손이 많이 가네요. 가요. 엄청. 아유, 부지런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렇게 진짜. 하나라, 까만 것만 하나. 그리고 얘는 이제 다른 녀석들과 달리 조금 익으면 그냥 네. 떨어져 버리는 바로 거예요. 후루룩. 아, 그래서 이게 밑에 밑에 바닥에 많죠. 이렇게 막, 아깝다. 아까워요. 어떡해.
그러면 이게 한번 따고 난 다음에 그럼 이게 이렇게 다시 또 나나요? 이 나무에서 바로 다시?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이제 얘 따고 나면 얘가 얘 핑크색, 네. 얘가 자라면서 또 까매지고, 걔를 또 따고 나면 그 뒤에 있는 녀석 또 자라면서 또 또 까매지고, 까매지고.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8월까지 8월까지는 계속 계속 나오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